안녕하세요. 다이브 스테이션 이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지금까지 강사, 다이빙 경력은 한 20년 좀 넘었고요. 강사가 된 지 한 18년 정도 됐네요. 좀 욕 같지만, 욕은 아니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브 스테이션 이광기 강사입니다. 그동안에 그 스쿠바라고 써있는 캐리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 다이브 스테이션에서 네.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캐리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이 캐리어가 다가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래도 다이버들이 평생 발레다 같이 몸에 끼고 다니는 캐리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또 활용도 높게끔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캐리어 만들어서 판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AS, 뭐 기타, 이런 뭐 필요한 거 가방이 파손됐다거나 그런 것들 다 제가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궁금하니까 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십시오. 지금 한 석 달 전까지 제가 성내동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가방을 취급하다 보니까 밖에 아까 창고에 보셨겠지만 너무나도 비좁아요. 성내동 사무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광주에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려주시고 저하고 정겨운 얘기도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본인에게 스쿠버 다이빙은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제가 저보다 뭐 다이빙 경험이 많고 경력도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 같아요. 제가 가끔 뭐 뜻하지 않게 밑에 들어갔다가 그물에 걸려본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포인트로 들어가고 위험을 초래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언덕 넘고 가니까 또 환한 그 물빛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아, 이 고난 뒤에 또 행복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렇구나. 다이빙도 물길 속 뭐 사람 뭐 열길 물길 속은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이버들한테는 사람 열길 마음 나도 더 큰 것 같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빙하면서 우울증도 있었고 그만큼 또 즐거움도 있었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빙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는가요? 아, 당연히 당부하고 싶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물길 안내해 주시는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약간의 뭐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인간적인 뭐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미흡한 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책임져줄 강사님이기 때문에 강사님 지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라도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에 무수히 많은 다이빙 경험이 있을 텐데 다이빙 한 번의 다이빙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이나 포인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머리에 올렸던 뭐 다이빙 뭐 다이버들은 잘 아시겠지만 머리에 올렸던 최초의 보트 다이빙 포인트가 모남의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포인트를 갔는데 육지에도 수많은 비경이 있겠지만 바닷속에도 그만큼 산맥이 있고 비경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냥 뭐 입을 벌리면 안 되지만 입이 떡 벌어지는 포인트였어요. 물론 해외 아기자기하고 예쁜 포인트도 많지만 국내
아이들 포인트도 사람이 판단한 역 그 관점에 따라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포인트들 많습니다. 그리고 은강산 포인트 기억에 아주 아주 남습니다. 네. 얼마 정도 보시나요? 아 제가요 사실은 제가 조업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거에서 벌어서 여기다 투자하는 입장이에요. 아, 네. 여기서 사실 돈 번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집에 갖다 주는 게 없거든요. 네. 이건 절대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스쿠바라는 다이브 스테이션 사물 든 남자네, 사물 든 남자. 뭐 동원 교리 같네 이거. 네. 이제 안 익어버리니까 그 뭐야 저기 같으면 그 뭐야 초고? 초고? 양송이나? 그러면 집이 나오는 건 이해가는데 요거는 아니 요것도 나와요. 나와요? 요거 갓을 좀 잘라낸 다음에 굴리면서 하면 그래요? 아래가 탁탁하게 그렇게 합시다. 가지 하나 갖다 주세요. 가지 있어요? 저 하나 따올까? 아까 잠깐 가지 진짜 맛있는데 구워먹어. 아직 어리지만 발은 잘해야 돼. 아, 깔렸다. 보는데 지금. 왜? 가만히 있어 보는데. 안 더워요? 겨울에 대파 구워 먹으면 맛있어. 아니, 저도 파 구워 먹는 거 좋고. 고추도 구워 먹어요. 아, 카메라 되니까 또 갑자기 또 긴장되네. 제가 왜 긴장하고 있어? 이게 뭐라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프랑스 전통 요리야. 네. 아, 네. 제목은 포카스와입니다. 포카스와. 포카스와. 얼른 드시와.